거리가 아니래서 1시간 정도면은 1시간 10분 정도면은 남산 유목까지 이게 바로 코앞에까지 자동차가 접근을 합니다. 하시면서 그래도 저희 마을을 찾아주셨으니까 마을 소개도 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마을에서 그 자치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. 작년까지 모든 일에 관여를 했다가 3년 이렇게 남겨서 후배들에게 맡고 처치했습니다. 작년까지 또 대암산 용역에서 자연환경 해설을 했고요. 이종렬입니다. 반갑습니다. 혹시 어떻게 그 우리 마을하고 이렇게 인연 되셨나요? 뭐 선배님이 계시니까 뭐. 예. 약간 이렇게 또 인연입니다. 어쨌든 이들 최대 양구 쪽 100명, 인접은 150명, 그래서 250명으로 제안을 시켰는데 토요일날은 토요일날까지 250명이 꽉 차요. 또 예약하기 힘드시다고 합니다. 철저한 예약제이기 때문에 이제 향후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움을 좀 이렇게 제도적으로 마을에서 한 50명 정도는 우선순위로 이렇게 가실 수 있게 하고 나머지는 인터넷에서 예약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려고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행정하고 협의 절차가 있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. 습지 하면은 옛날에는 굉장히 그 모기 때가 창궐하고 아주 그 쓸모없는 땅, 음모의 땅, 습지를 터들의 공간으로 봤어요.
사랑해 주시고 또 많은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예, 예. 아,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준비한 거는 요게 그 으름이라는 그런 예, 어제 보셨죠? 예, 이쪽 지역은 으름이 별로 없었는데 저희가 아, 특산품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심은 거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요걸 효소라고 그러나? 예, 효소를 저희가 그 작년에 담근 거거든요. 그래서 많이 심은 못 드리고 조금씩 해서 이렇게 담아서 하나씩 드리는 거니까 예, 이렇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제가 안녕히 돌아가십시오. 고맙습니다.